보시면 미장 및 타일 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미장 재료 및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거 나왔죠? 그래서 1번 수경성 재료. 자, 이 수경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뭐가 필요한 재료다? 물이 필요한 재료가 수경성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무엇이다?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면 수경성 재료라 했습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보통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른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강도가 어떻게? 크다. 단단하다. 강도가 커요. 큰 것이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탕을 거칠게 해서 모르타를 한 번에 두껍, 바탕은 거칠게 하는 건 맞지만 부착력 등에서 모르타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른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여러 번 발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박락의 원인이 됩니다. 박락이 잘 돼, 미장면이. 박락이 되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른 이유는 뭐다? 박락입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무엇이 잘 됩니까? 박락이 잘 돼, 박락. 떨어져요. 그래서 모르면 저거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오이 마사지 할때 오이를 두껍게 썰어가 발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다? 코너 비드를 설치해주고, 실내는 천장, 벽, 바닥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하시면 돼. 위에서 아래. 그리고 옥상도, 실외 미장도 옥상 난간에서 지상층 결과적으로 뭐다? 위에서 아래로 공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장하고 도장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고, 지붕과 방수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가라 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석고 플라스터는 해반죽이, 석고 플라스터는 석고 들어갔네요. 무슨 재료? 수경성 재료. 석고도 같잖아요. 시멘트, 석고가 들어간 뭐다? 수경성 재료. 시멘트 석고가 안 들어간 무슨 재료? 기경성 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석고 플라트는 수경성 재료입니다. 그런데 해반죽은 기경성 재료죠. 그러면 누가 경화가 빠르다? 수경성이 빠르다 했잖아요.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르면서 강도가 커요. 단단하다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돼. 무슨 재료가?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르면서 강도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좀 불편하다 했어요. 시공은.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미장 공사입니다.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바름 두께를 얇게 해서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어떻게 좋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박락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르타 바르기 순서는 위에서 어떻게? 아래.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천장하고. 천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벽, 바닥 순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돼.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벽면은 이제 신축 주는 데서 균일을 방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는 뭐 시멘트, 물, 모래 기타 혼화질 혼합한 것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나중에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는 무슨 재료다? 수경성 재료죠. 자, 그리고 개구리 주변에는 자, 바탕에 메탈 라스를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메탈 라스가 미장 바탕용 철물이잖아요. 그럼 메탈 라스는 뭐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균열 방지하고, 자, 균열 방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철물을 넣어주기 균열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겁니다.
미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르면 그냥 바탕에 그냥 바르게 되면 박락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데워주고 바르면 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이걸 바탕에다 데워주고 바르니까 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락이 잘안 되는 겁니다. 시공성이 용이해지면서 박락을 방지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라스는 시공의 용이성도 있고요. 용이성이 있으면서 미장의 박락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박락 방지를 해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상 메탈라스를 대어주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 자, 이거 했죠? 아, 그거 좀해 두시고, 해설에서 자, 뭘 보는가 하면, 저거는 봐 두십시오. 자, 해설 102페이지 해설에서 거기 보시면, 자, 8번 보시면, 8번에, 바탕면에 오염 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해야 돼요.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과 일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에 뭘 설치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거죠. 유리공사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공사 후에 뭘 한다? 미장공사 진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명심하세요. 미장공사는 통풍을 차단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통풍을 하는 도중에 해야 된다. 통풍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9번에 개구 모서리나 이런 데는 균열 및 박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모서리 바탕일 때는 메탈라스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1의 발음 두께는 뭐 6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12번에 발음 두께가 너무 두꺼워 얼룩이 심할 때는 뭐 한다? 고름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초벌 발음은 발음 완료 후 평안하게 마감한다. OX, X죠? 자, 우리가, 자, 먼저, 바탕면하고, 자, 이런 초벌 발음면이나, 아니면, 저겠죠? 초벌 발음면이나, 아니면, 고름질면이나, 그리고 바탕면이나, 초벌 발음면, 고름질, 뭐, 재벌 발음면,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거칠게 한다. 그래서 거칠게. 이런 것은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주라 했습니다. 자, 청벌 발음면인 마감면만, 청벌 발음면 이것은 어떻게? 평활하게 가고, 얘만 평활하게 가는 거라 했어요. 이 마감면만 평활하게 가는 거예요. 예, 마감면만 평안하게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고, 그 다음에 2번 두꺼운 발음면은 메탈라스 등으로 부착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특히, 자, 이거죠. 메탈라스 이거 되어주면 미장이 이제 박락 또는 박리라고도 합니다. 박리 또는 박락을 방지해 줄수 있죠. 이게 있어야지 부착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부착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 코너 비드의 기능은 평활한 면과 선하고 코너 부분에 이제 파손 목적으로 대주고, 그 다음에 4번 초벌 발음 후 2주 이상 충분한 뭐다? 균열 발생 후 덧먹임 하락했죠. 그래서 초벌 발음하고 그냥 방치를 해둬야 돼요. 초벌 발음 후 하고 나서 양생하면 안 돼요. 양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를 해서 균열을 야기시켜서 균열을 보수해 주는 걸 뭐다? 덧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두께는 어떻게 하락했습니까? 두께는
두께는 얼마로 한다? 자, 이게죠? 24mm 해야 될게뭐 있었습니까? 24mm. 자, 바깥벽, 외벽이죠? 바깥벽, 외벽하고, 외벽 쪽하고, 바닥하고, 기타. 이것은 23mm였고, 미장 두께가 18mm 해야 되는 경우가 뭐다? 4벽. 그리고 15mm 해줘야 되는 데가 전체 바름 두께 뭐 있습니까? 천장하고 차역. 천장 차역은 15mm로 가주라 했습니다. 이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5번 문제. 자,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바탕면은 오염 방지와 조기 건조를 위해서 통풍 일조량을 확보한다고 해서 X입니다. 자, 조기 건조를 뭐다?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조기 건조는 방지해야 되죠. 조기 건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통풍을 어떻게 차단해야 돼요? 통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창에 뭐다? 유리를 설치하라 했어요. 창에 유리를 설치해야 돼요. 유리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장 바름 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바름 두께는 기본 표준이 6mm 정도 해주면 된다, 그죠? 전후가 되겠고, 4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른 공사 초벌 바름이 바닥 너무 두꺼거나 얼룩이 심할 때뭘 한다? 고름질합니다. 초벌 바름 다음에 하는 게 고름질이고, 그다음에 5번 바탕 등에 의해서 작업 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으면 방풍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바름 두께나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바름 위에 발라붙여주는 그 바름처마다 고름질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덧먹임은 초벌 바름하고 방치했을 때 균열이 생기는데 그 균열 틈새를 메워주는 작업이마다 덧먹임하고 그래서 덧먹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라스 먹임은 뭐라 했어요? 라스 먹임은, 이런, 자, 라스를 설치해놓고 최초로 발라서 먹여주는 게 있죠? 라스 먹임이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구분 좀 해. 라스 먹임은 그 밑에 해설해놨어요? 메탈 라스, 와이라스 바탕에 모르타를 최초로 발라붙이는 게 라스. 그런데 이때, 이 라스 먹임을 할 때는 이거는 바름 두께에서 뭐 됩니까? 제외되죠? 라스 먹임은 바름 두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7번 문제. 자, 미장 공사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르기는데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이거는 박락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죠. 한 번에 두껍게 바른 건 좋지 않습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벌제 굵은 모래 써주는 게 좋고, 시멘트 등에 미세한 입자를 많이 쓰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건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에 물주기를 미리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건조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장 공사할 때 통풍을 뭐다? 차단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뭐다? 유리를 설치해주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미장 공사에서 균열이나 박락의 원인이 아닌 걸 해놨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먼저 재료의 수축에서 균열 생겼죠? 재료가 수축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름 두께가 뭐다? 같지 않으면 균열이나 박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물이 많을 때는 3번은 뭐다? 균열 방지 대책입니다. 균열 방지 대책이죠. 여물을 넣는 것은
균열 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균열 방지 대책. 그래서 옛날 흙을 바를 때 안에다 뭐 넣으세요? 염을 쓰는 집스러는 염물이에요. 균열 생기지 말라고. 염물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서 균열이나 박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건조에서 균열 생기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미장공사 중 해반죽 공사는 혹시나 그거 보시고 너무 열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나 명심하세요. 자, 시멘트하고 석고가 들어가면 무슨 재료? 수경성 재료. 그런데 시멘트나 석고 단위가 안 들어가면 뭐다? 기경성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0번에 바다 강아지의 발음. 자, 바로 바다 강아지가 뭐였습니까? 하드너 마감이라 했겠죠? 하드너 마감. 하드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강화시킨 거예요. 마모성을 우수하기 위해서. 자, 자동차가 파워 핸드 틀면요, 바닥이 콘크리트가 마모돼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막 시멘트 가루 난리가 날립니다. 그래서 바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형 바닥 강화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는, 자, 바닥은 최소 28 이상 양생시키는 것은, 이거는 액상형 바닥 강화제일 때입니다. 1번은 주의할 것이 액상형. 그래서 액상을 쓸 때입니다. 액상형 바닥 강화제를 썼을 때, 자, 이 액상형을 썼을 때가 우리가 그겁니다. 21 이상 양색시키는 것이지, 분말형 바닥 강화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액상일 때입니다. 액상.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말형일 때는 그게 해놨죠. 2번에 콘크리트 타선 후 볼리딩이 멈추고 마다 응결이 시작될 때입니다. 초결이 시작될 때 그때 분말 가루를 뿌려줘야 돼요. 가루니까 경화 다된 콘크리트에 침투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결이 시작될 때 이때 가루를 뿌려주게 됩니다. 기준 알아주시고. 그리고 3번에 기존 콘크리트나 양생이 다 경화가 되었다는 콘크리트일 때는 모르타를 발라서 해주라 이게. 그러면 경화가 다 됐어요. 콘크리트가 이게 이제 경화가 다된 콘크리트네. 경화가 이미 된 콘크리트예요. 얘가 콘크리트면 굳어서 가루가 침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해준다. 모르타로 발라서 하라 이게. 그러면 30ml 모르타로 발라가지고 모르타로 발라서 이 모르타로 바르고 나서 이겁니다. 그러면 응결 시작될 때 있죠. 모르타로 응결 시작될 때 있죠. 이때 가루 뿌려서 하라 이거야. 이때 가루 뿌려서 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일정 두께가 돼야지 강도가 나오니까 최소 30ml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제거 끝난 후 체크하세요. 끝난 후 24시간 지나서 뭐다? 물로 양생. 바로 양생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겁니다. 자, 얘가 어느 정도 경화가 이루어지거든 있죠? 그때서 물로 양생을 해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때 뒤에 체크하십시오. 며칠 이상 양생한다? 7일 이상 충분히 양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축 팽창에서 균열이 생기니까 4 내지 5m 간격으로 뭐다? 조절 줄눈 설치하는 거예요. 자, 조절 줄눈은 뭘 조절 줄눈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신축 줄눈하고 조절 줄눈 다르다 했죠?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신축 줄눈은 뭐고요? 신축 줄눈은 뭐가 신축 줄눈이라 했습니까? 재료를 다른 걸 넣는다 했죠? 다른 재료를 넣어서 균열을 방지하는 게 신축 줄눈이고. 조절 줄눈은 이거예요. 바닥에 홈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바닥에 홈이 파져 있어요. 그게 조절 줄눈이에요. 그래서 신축 줄눈은 다른 재료를 넣어서 균열을 방지하는 게 신축 줄눈이고요. 그런데 조절 줄눈은 바닥에 홈 파는 거예요. 구멍, 그게 조절 줄눈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미장용 철물과 관련이 없는 것 해놨습니다. 논설립은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미장용 철물이죠. 미끄럼 방지 목조 설치하는 거고, 코너비드는 기둥과마다 벽에 모서리를 보호하게 된 철물이 코너비드였죠. 그런데 인서트는 미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서트는 자, 이런 반자털이나 이런 거죠. 반자털이나 또는 뭐 배관이라든지 배관이나 이런 구조물 등을 매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매달기 위해서 자,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입하는 철물이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입해 놓은 철물이네. 매입한 철물입니다. 쉽게 너트죠. 너트를 미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트를 끼우기 위해서 위치를 정해가지고 너트를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트 끼우면 되게 해놨어요. 여기 뭐다?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는 뜻이에요. 인서트.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 매입해놨잖아요. 자, 정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타일 공사에서 바탕면은 거칠게 해서 타일의 부착력을 정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은 뭐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타일 뒷면은 뒷굽이 있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타일은 이런 뒷굽이 있는 것이라 했어요. 뒷굽이 있는 걸 쓰시면서 자 유약은 발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자 그리고 2번에 벽타일에 떠붙이기 방식으로 붙이는 경우는 압착붙이 비해서 바탕 고르기가 간단해도 된다. 자 2번은 이것 때문에 했죠. 자 떠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르 두께가 얼마라 했어요. 떠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르가 12에서 24mm가 돼요. 24mm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12mm 편차를 둘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압착 붙이기는 큰 탈로 얘기해 드릴게요. 압착 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가 5에서 7mm예요. 뭐 3에서 5mm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때는. 그래서 이거는 2mm 편차밖에 안 되는데 얘는 12mm 편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절을 별로 못하는데 얘는 조절 폭이 커요. 1.2cm 12mm 편차를 두고 조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2mm 편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바탕의 평활도가 높아야 된다? 압착 붙이가 평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압착 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도 2분의 1에서 뭐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거고 꼭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접착공법은 합성수지 계통에 접착제를 바탕에 바르고 타일을 눌러 붙이는 공법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외벽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접착 붙인 공법 어디에만 한다? 내장공사에만 쓰라 했겠죠? 내장공사. 그 다음에 바닥틀 붙이기는 1에 깔기 면적은 대략 6에서 8제곱미터 정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타일의 박리의 박락 원인이 됩니다. 자, 공법상 저거는 공부해 놓읍시다. 공법상 떠붙이기하고 압착공법 있죠? 두 가지는 해 두십시오. 떠붙이기하고 압착공법. 떠붙이기는 어디에다 한다 했습니까?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발라서 한장한장 부착하는 게 뭐다? 떠붙이기입니다. 근데 압착공법이죠? 압착공법은 바탕면에다가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고 고망치로 두들겨서 압착치는 게 뭐다? 압착공법입니다. 근데 압착공법이 어떤 문제점이 많은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급해요, 안 급해요? 무진장 급해요. 빨리빨리를 좋아해가지고,
무리한 작업 속도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그럼 압착공법에다 거다 써놓으시? 압착공법 해설에다 써놓으시? 1에 이제 바른 게 이제 1에 부침 모르탈 바르는 양이죠. 이 부침용 모르탈 바르는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1에 부침을 바르는 양은 이것은 1.2제곱미터 해줘야 돼요. 1.2제곱미터. 그런데 아이고 요거 바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2제곱미터 발라 할 것 같아요? 성격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바르죠. 그래서 현장에서 타일 박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압착공법이에요.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한꺼번에 1.2제곱미터 바를 인간이 없다. 몇 제곱미터 발라놓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침 시간은 무조건 15분 이내에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로 해서 타일 박락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 그리고 그 밑에 시방서 기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거기 있죠? 자, 1번은 뭐 출제를 했습니다. 여름에 외장 타일 붙여 하루 전에 뭐다? 바탕면에 물을 축여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벽체 타일 시공될 때는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해야 되겠죠? 벽하고 바닥 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8번은 계속 하십시오. 작년에도 지문 언급 또 했죠. 네, 왔는데도. 그래서, 모르타르 금비무, 9번이 내셨습니다. 8번, 9번에 해놓으세요. 모르타르 금비무 몇 시간?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타일 붙이는 몇 시간 경과 후에,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괴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뭐다? 모르타르 경화 정도 봐서 치장 줄눈 공사하자 이 뜻입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타일 공사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는 거. 줄눈 파괴는 타일 붙인 후 적시한다 해서 OX, X입니다. 몇 시간 경과 후에라? 3시간입니다.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시고요. 치장 줄눈 몇 시간 경과 후에? 24시간 경과 후에 모르타르 경화 정도 봐서 치장 줄눈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바닥 타일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두시면 됩니다. 구배는 얼마로 두면 된다? 100분의 1 이내로 넘지 않은데 100분의 1 구배는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은 붙인 후 3시간 3일간은 진동 보행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2도씨 이하가 되면 낮죠. 그럼 부착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임시 난방이나 보온으로 해서 쉬운 보양을 해주라 이게. 온도 보양을 해주라 이게. 그리고 바탕 고르기는 1에, 자, 10mm 이하로 2회로 나눠서 우리가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번에 타일의 탈락 원인과 가장 관계가 없는 거 있죠? 붙임 모르타르의 압축착 강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바탕 모르타르의, 자, 이 인장 강도는 관계 없죠? 자, 얘는 부착 강도가 문제지 인장 강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접착 강도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준 그리고 이제 4번에 붙임 시간에 뭐다? 불이행이라는 게 일정 시간 내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탕과의 수축 팽창이나 이런 거에서 타일의 탈락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15번 붙임용 모르타 두께 가장 두꺼운 타일은 무슨 뭐지? 떠붙이기예요. 그리고 밑에 표에서 외장, 내장 구분하세요. 외장공법, 내장공법 꼭 구분해 두세요. 한번 다룰 때 되세요. 다룰 때. 쉽게 나올 때 됐습니다. 외장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또 내장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공통이 뭡니까?
뜨부치기하고 판형부치의 공통이죠. 뜨부치기 공법하고 판형부치기가 공통입니다. 양쪽에. 자, 이것이 외장, 내장 공통이죠. 외장, 내장 공통으로 할수 있는 거죠. 공통으로 쓸수 있는 공법이고, 나머지 압착부치기, 계량압착부치기, 동시줄눈부치기 이런 거다 외장에 쓰고, 그 다음에 납장부치기하고 접착부치기가 뭐다? 실내 내장공법에 쓰는 겁니다. 구분해 두면 돼요. 그리고 16번은 기출문제인데, 16번은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자, 이겁니다. 2번에 답을, 2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 5번은 이미 시험에 먼저 냈었거든. 그 5번에 갖다 놨고. 그리고 거기 보면, 1번, 이제, 동시줄눈부치기를 뭐라 그래? 밀착부침 공법이었죠. 얘 출제했거든. 이걸 이제 출제해서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 그 3번, 4번이에요. 뜨부치기하고 뭐다? 압착부치기 공부해 두면 돼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혹시나 뭘 공부하는가 하면, 이거 해드린 거 기억나죠? 무슨 공법? MCR 공법.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항상 새롭습니까? 타일 선부착 공법. 그러면 거푸집에 전용 시트 먼저 부착해놓고, 타일 부착해놓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부었는다 했죠? 그래서 얘가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있잖아. 얘가 MCR 공법이 타일에 박리, 예, 방지 공법이라 했잖아요. 박리가 잘안 된다 했잖아요. 타일이 가장 안 떨어지는 공법이 얘라 했잖아요. 얘가 제일 부착성이 좋다. 시공은 까다롭지만, 부착력은 제일 좋다, 얘가. 기억하시라 했어요? 또 만들어 놓으면 안될것 같고, 항상 이야기만 합니다. 공부해 놓으셔야 돼. 얘는 공부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공법? MCR 공법은 항상 해 놓자.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보시면 타일의 동해 방지법 나옵니다. 자, 타일의 동해 방지법에서 소성 온도가 높은 타일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착 모르터에 물 시멘트비 낮게 해주시고 흡수율이 낮은 타일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명심하다. 자, 자기질이나 독이질 타일은 됩니다. 자기질이나 습기질 말을 잘못했네. 습기질 타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타일은 써서는 안 된다? 독이질은 안 돼. 동해 방지상 독이질 타일은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독이질 타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토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뭐만 써라? 자기 내지 습기질 타일은 가능하다. 독이나 토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압착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타일 충분히 두께에서 밀착시켜서 타일 뒷면에 공격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8번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모르타르는 건비 위용으로 몇 시간? 3시간이고, 건비빔은 시멘트만 모래만 비는 것을 건비빔이라 합니다. 3시간이고, 물비빔하고 나서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체는 중앙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최적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뭐다? 줄눈파기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바탕 모르터 바르고 타일 붙일 때 여름철은 기본이 얼마다? 3, 4일. 여름철은 3, 4일 이상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의 경우는 일주 이상이네. 요거 있다가
적정한 부착 강도가 나왔을 때 타일 부착하라 이게 바닥으로 들어가. 자, 그리고 자, 압착 부칙 1에 붙인 면적은 경화 속도 작업성을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예 무리한 시공 속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어떻게 1.2제곱미터 바른 사람 못 봤어요? 1.2제곱미터 얼마 안 돼요. 아예 맞죠? 1.2제곱미터 많이 됩니까? 적게 됩니까? 한 평이 3점 얼마잖아. 우리나라 성격이 급해요.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타일 박리가 떠붙이기가 아니에요. 압착공법에서 많이 생긴 이유가 이거예요. 무리한 시공속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겁니다. 모르타의 접착 강도가 떨어지면 뭡니까? 타일이 박락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거죠. 나중에 접착력 시험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접착력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접착력 시험을 해서 이제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 이겁니다. 접착력 시험할 때, 최소한, 부착해놓고, 빨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저거 기억합시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어느 때 측정한다 그랬어요? 28일이니까 몇 주? 4주잖아. 그럼 얘도 몇 주? 4주. 4주 있다가 해야 돼. 아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붙여놓고 며칠 있다 바로 접착력 테스트하면 어때요? 떨어지죠? 아, 저거 왔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본드로 뭐 부착해서 일정 시간 지나야지 본드 이게 나오는데 붙여놓고 붙은 나무터나 떼보면 떨어지죠 바로. 맞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착력 시험할 때는 몇주 있다가 4주 이상 있다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 4주. 그리고 600제곱미터당 600제곱미터 한장 하면 돼요. 타일 한장 실험합니다. 600제곱미터에 한장 실험합니다. 이때 접착력은 얼마 확보되면 되는가 하면 0.39메가파스칼 이상 확보되면 돼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19번. 자, 타일의 흡수율 크기 순서는 누가 클 수밖에 없다? 독이질이 제일 크죠? 습기, 자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성 온도가 높다? 자기일 타일의 반대 방향으로 소성 온도 높다 그래서 소성 온도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미 유리공사에서 먼저 창호의 종류 중 자, 개폐 방식에 의한 분류. 자, 개폐는 어떻게 문을 열고 닫는가? 이것이 뭐다? 개폐 방식입니다. 그럼 개폐 방식은 자, 자재문은 안팎으로 여닫는 거죠? 개폐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 밑에 해놨죠? 여닫이나 미석이 자재문, 회전문, 전문, 미닫이문, 오르내리기 창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개폐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늘살 문이나 플러시 문, 양판문, 도도문, 이건 어떻게 제작이죠? 제작 공정에 대한 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울거미를 짜고 그 정간 또는 중간이라고 표현하죠. 넓은 판이 뭐다? 양판이죠. 양판을 끼워 넣으면 무슨 문? 양판. 그래서 넓은 판을 양판이라게. 넓은 판을 양판이라게. 그래서 양판을 끼우는 것은 양판문이 됩니다. 플러시 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플러시 문은 울거미를 짜고 중간선을 양면에다가 합판을 접착 교착한 문이 무슨 문? 플러시 문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자, 여닫이 창호는 창호의 한쪽에 경첩이나 맞죠? 경첩이나 우리 이거는 무슨인지 피봇인지고 맞죠?
맞지? 이런 걸 설치해서 어떻게? 자, 한쪽으로 여닫게 한 것이 자, 여닫인데. 그럼 여닫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구비 폭이 적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것이 왜 여닫이죠? 자, 폭에 따라서 왜 여닫이가 있고 왜 여닫이하고 쌍여닫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출입구 폭이 커야 될 때는 무슨 여닫이? 쌍여닫이. 출입구 폭이 크지 않을 때는 왜 여닫이로 설계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쌍이에요? 왜예요? 쌍으로 해놨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기억하실 거. 그리고 안여닫이하고 뭐다? 방여닫이 있죠? 방여닫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자재문이 있잖아요. 안여닫이 문이 있고 방여닫이 문이 있고 자재문이 있습니다. 열리는 방향, 맞아요? 그 실의 안쪽으로 열리마다 안여닫이. 밖으로 열리면 방여닫이. 그리고 안팎으로 다 열리면 자재문. 자, 그래서 연대 자 이겁니다. 안여닫이는 자, 방문들은 전부 다 무슨 여닫이? 안여닫이로 공사되잖아. 맞죠? 아, 여러분들 방문이 밖으로 여신 문서대로 봐요. 우리 침실문은 밖으로 열린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방여닫이 문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아파트는 세대 현관문. 세대 현관문 갑종 방음이죠. 밖으로 열려 피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다 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 어디에 많습니까? 1층 같은데 많잖아. 1층에 맞죠? 상가들이나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 맞죠? 커피숍이나 중개업 사무소 이런 데 가는데 자재문 돼 있죠? 안팎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석이 창호. 미석이 창호하고 미닫이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보통 한 줄이 돼 있습니다. 홈을 파거나 이러면 한 줄, 레일이 한 줄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중벽을, 이제 벽 속에 문을 밀어 넣으면 뭐다? 미닫이고. 그런데 레일이 두 개라 했겠죠. 미석이는 밑에 뭐다? 홈이나 레일이 몇 개? 두 개야. 그래서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것은 미석이고, 벽 속에 밀어 넣는 게 뭐다? 미닫이에요. 그러면 홈이나 레일이 한개 있으면 뭐다? 미닫이고, 홈이나 레일이 두개 있으면 뭐다? 미석이에요. 그다음 오르내리 창은 수직 홈에 문을 달아 상하로 슬라이딩 시키는 형태가 뭐가 됩니까? 오늘 적에서 뭐가 필요하다? 추가 필요하고, 오르내리기는 추가 필요하고, 와이어 필요하겠죠? 배달기에서. 와이어하고, 그 다음에 뭐다? 도로레가 필요하겠죠? 도로레. 기본 이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기억할 추나 와이어 도로레가 필요하고, 잠금 장치가 뭐라 했겠어요? 크레센트. 오르내기 창호도 크레센트가 있죠. 미석이 창호 크레센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회전문은 통풍기류 방제, 출입위는 통제 목적으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회전문이 어디에 해당된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방풍 구조에 무슨 구조?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 구조.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방풍 구조. 자,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자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합칠 때 쓰는 게 뭐다? 개방할 때 전문이고, 전문은 항상 이걸 기억하라 했어요. 전문의 이동 장치가 뭐라 했습니까? 도화 행거. 도화 행거가 전문의 이동 장치라 했어요. 전문의 이동 장치는
도아행거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옆벽에 몰아붙이거나 벽 속에 밀어넣는 것은 뭐다? 미다지예요. 자, 미석이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게 뭐다? 미석이고요. 그다음에 자, 5번에 장호 공사에 사용되는 장호 철물의 용도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죠?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라겠죠? 장호를 안팎으로 자유에 이동할 수 있는 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퍼토리 힌지가 어디에 사용한다? 레퍼토리 힌지가 자, 보통 공중 화장실 문 기억하라겠습니다. 저절로 닫히는데 약간 뭐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무슨 힌지? 레퍼토리 힌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가 낸 거죠.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체크가 뭐다? 도어 클로즈였습니다. 도어 클로즈. 문을 열때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뭐다? 도어 스톱의 역할이고, 자, 도어 클로즈는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게 도어 체크 또는 뭐다? 도어 클로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크레센트 미세 오르내기 잠금 철물이었겠죠? 크레센트는 올해 잘 보세요. 그다음에 플로어 힌지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에 곤란한 무거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어 힌지는 바닥에다 무슨 장치? 힌지 장치 말고 그죠?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한 거죠. 힌지 장치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문을 여닫게 하는 거죠. 매입을 한 것이 플로어 힌지입니다. 그래서 플로어 힌지는 어디에 사용한다? 중량 자재문, 무거운 자재문, 중량 자재문에 사용하는 힌지였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113페이지 용어에서는 계속 풍소란 해놓으세요. 풍소란 계속 해놓으시고 방품 목적으로 대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열려진 여닫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도어 스톱은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해 벽이나 문짝을 보호해주는 거죠. 근데 도어 홀드는 열려진 여닫이, 도어 홀드가 뭐라 했어요? 말발굽이라 했죠? 말발굽.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 비상용. 자, 여러분들 원래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닫힌 상태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특별 피난 계단 있죠? 방화문 그거 닫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다 어떻게? 아파트 열어놨죠? 그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 지지 철물도 해놨죠? 경첩, 플라인지, 피보드인지, 스프링인지, 레퍼토리인지죠? 이 5개가 뭐가 됩니까? 지지 철물이야. 여닫이 철물의 지지 철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도어 행거는 아까 전문의 이동 장치라 했죠? 도르래는 뭐다? 오르내기 창에 사용한다 했습니다. 도르래. 그리고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 열고 여닫이 내부에서. 자, 이거는 실린더 자물쇠라 해. 이거는 무슨 자물쇠? 실린더 자물쇠. 근데 나이트 레치는 밖에서 열쇠로 열면 딱 열리죠. 근데 실린더 자물쇠니까요. 돌리거나 손잡이 틀어 돌려야지. 그래 열리는 거. 그냥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에 6번에 창호 철물로서 자유경첩을 달수 있는 것은 뭐다? 자재문이죠. 자, 그리고 넘겨서 7번 풍소란. 자, 풍소란은 방풍 목적으로 덧대어 주는 겁니다. 방풍 목적, 방풍용 그거 생각하면 돼. 하여튼 무슨 단어가 나야 된다? 방풍. 방풍을 목적으로 목재의 뭐 마중대나 이런 염임대 같은데,
자, 보통 우리가 대어주는 목재를 풍소란이라 합니다. 그리고 8번은 알륜쇠시에 관한 설명 중 요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8번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알륜쇠시는 비중이 철의 약 3분의 1 경량이죠? 가볍다. 그리고 시공 중에 양생은 스틸샤시보다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스틸샤시에 비해서 여닫음은 경쾌하고, 콘크리트에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자, 알칼리에 어떻게? 약해요. 알칼리에, 자, 약합니다.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미닫이 미석이 참 많이 써. 그 다음에 우리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크다 적다 크죠.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상은 불리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이동돼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기가 가장 부적합한 거겠죠. 강화유리나 방탄유리, 망임유리, 접합유리 되겠죠. 근데 2번 보통 판유리는 일반 유리잖아요, 맞죠? 깨질 듯 깨진다.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런 건 안전유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판유리를 절단하기 위해서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나 기름 먼지 등은 제거한 뒤에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현장감 고단함으로 정확한 치수로 주문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겁니다. 열 처리해서 만든 유리죠. 열 처리해서 만든 유리는요, 이거는 현장 절단 안 돼요.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가공 안 되는 거예요. 열 처리해서. 그러면 현장 절단 가공 안 해야 된 유리 볼게. 현장 자, 절단 가공 못하는 거, 못하는 것은 강화유리 안 되고요. 강도 높인 배강도 유리들 안 됩니다. 배강도 유리 안 돼요. 그리고, 자, 이겁니다. 보통, 자, 세라믹 도료 넣어서 이제 저거 색깔 있게 만든 빌딩도 있죠. 빌딩의 외부의 졸업형이죠. 그게 스펜드럴 유리입니다. 스펜드럴 유리,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이것도 배강도 유리거든. 반침 배강도, 열 처리해서 한 거예요. 배강도 아니고. 그리고 복청 유리는 이중으로 공사해야 되죠.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안 된다? 로이 유리도 안 돼. 로이도 복청으로 제작해야 되거든. 이런 거 현장 절단 가공 안 되는 유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 블록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돼요. 유리 블록. 얘들은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되는 유리들입니다. 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신축 중인 건물의 유리 기운이 일반 내부 마감 공사보다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그럼 유리 공사가 진행되고 마감 공사는 진행한다 이래 보면 돼, 실내 마감은. 자, 그리고 4번에 복청 유리는 단열, 차음, 방석 특징을 갖는 건 맞죠? 근데 을종 방화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들고 유리 중에 을종 방화문에서 망임 유리가 을종 방화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에 폴리비닐 체크. 폴리비닐이 뭐다? 합성수지. 합성수지 중에 하나잖아요. 합성수지를 넣고 150 고열로 강하게 접합해서 만든 유리가 뭐다? 접합유리죠. 그래서 얘는 파손시 뭐다? 파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유리가 뭐다? 접합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있죠?
그 가기 전에 그 갑종 방화문 있죠? 갑종 방화문은 거기에 갑종은 저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차열, 비차열 시간 기억하시고, 비차열은 1시간 이상, 차열은 뭐다? 30분 이상. 근데 차열은 어디입니까?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 공간만 적용하겠다, 이게. 그리고 을종방화문 비차열만 뭐다? 30분 이상입니다. 요것만 공부하세요. 그리고 11번 로이 유리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